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날이죠? 네. 누구신데요, 그런데? 짱입니다. 누구세요?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딱 봐도 아이디얼리스트인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신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 경험도 없이 회사를 차렸고 약 20여 년째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멤버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간 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온갖 흥망성쇠를 겪어왔고요. 남편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데 저는 매 순간이 항상 살얼음판이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약 20여 년째 되던 해에 제가 더 이상 함께 회사 일을 할 수 없겠다며 업무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했는데 회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남편에게는 이혼하자는 말과 같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은 항상 비전만 제시했지 실무는 제가 다 하다시피 해서 제가 없는 회사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회사 일만 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단지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따로 벌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이직을 시도했는데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같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남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하며 쿨하게 격려할 수 있을 텐데 함께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매 순간 태클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의견이 충돌하고 저는 남편에게 남들처럼 뻔한 얘기만 하는 잔소리꾼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제가 내조를 잘해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내조란 부인으로서의 내조가 아니라 회사 실무자로서의 일처리를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남편도 만족시키면서 제 스스로의 삶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데 늘 아슬아슬하게 사는 남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상담을 원하지 않기에 혹시 방송으로 상담 받아볼 수 있을까 해 글을 올립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안정, 성취감, 즐거운 삶, 자유입니다. 네, 아, 참 재밌는 사연이죠? 네. 저는 이분이 뭘 원하는지 네, 잘 궁금하네요. 모르겠다. 궁금하다. 네. 아, 이분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죠. 네. 그걸 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그 가치를 다 돈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수입이 안정적이었으면 당연하죠. 이분이 지금 나가서 뭔가 더 안정적으로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이랑 회사를 생활을 안 하는 게 더 안정감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셀프에 높은 게 영향을 끼치나요? 셀프가 높은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셀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혼자 하면 남편이랑 따로 일을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직을 시도했다라는 게 그렇죠. 아 근데 남편은 허락하지 않죠.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분이 어디 나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걱정도 되고 그리고 웬만큼 어쨌든 남편 일을 본인이 도운데 20년 동안 흥망성쇠를 그쳤지만 유지한 기업의 창립 멤버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해온 경험과 본인의 이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찌질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여기서 보는 것보다도 못 벌 것 같고 그런데 왜 자꾸 나가려고 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부인이니까. 지금 사실은 20여 년간 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온갖 흥망성쇠를 겪어왔고요. 네. 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말은 20년 동안 회사가 안 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버틴다는 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분이 이분 남편과 함께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할까요? 스스로는 그 가치를 인정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을까요? 불안하시죠. 불안해요.
그럼 누가 지금 자기를 불안하게 만든가요? 20년 동안 온갖 흥망성쇠를 겪었던 일을 한 게 자기를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삶의 가치가 뭔지 또 뭐라고 이야기를 이 사연까지 보냈지만은 그것이 진짜 자기가 생활하는 데서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해왔던 일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문제인가? 아, 그래서 남편은 이분이 일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그 일 회사 실무자로 일 처리를 해달라고도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일을 잘하면 뭐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현재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그거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널 지내면 그 아무리 일 잘해도 본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분은 가치를 본인이 잘 모르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지만 어디 딴 데 가서 하면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이분 사실은 본인의 삶의 가치는 행복, 안정, 성취감, 즐거운 삶, 자유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해오셨으면 분명히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네. 성취감을 잘 못 느끼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 뭐 남편 하는 일이 20년 동안 해왔는데 당장 내일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한다면 이분은 남편이 하고 싶어서 하신 이 일의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못 만들고 계시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 못 만들고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분은 못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하고 같이 창립 멤버로 그 회사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온갖 평지풍파를 겪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지 20년 동안 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네. 보려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박사님, 그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자신의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가치와 성취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분은 지금 그거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시죠. 안 느끼는 사람한테 곱씹으라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씹혀지겠어요? 안정감을 어떻게 느끼라고 해요, 그러면? 안정감을 어떻게 느끼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당신이 가치에서 안정이라는 걸 찾았는데 안정을 당신은 현재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본인이 뭘 원해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데 20년 동안 남편하고 결혼생활 잘했으면 그건 안정적인 삶이에요? 아니에요? 안정적인 삶이 좀 그렇죠. 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안정적인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의 안정과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가치도 있잖아요. 안정도 있고 자유가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즐거운 삶도 있어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삶을 가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갖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운 삶을 살죠? 아니죠. 의뢰반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당신이 막연히 믿는 회사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운 삶을 사는가 하고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됐죠? 네. 이분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고 또 자신의 삶에서 본인이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남편 하는 일에 그냥 끌려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성취를 못하고 있어. 나는 우리 남편이 뭐 회사에 가지고 돈이 생겼는데 뭐 조그만 중소기업이 널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안정적으로 내한테 월급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안정적인 삶을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회사에 널 실무적인 일은 내가 다 하고 있고
이 재미나고 즐거운 일은 새로운 거는 남편이 다 해먹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자유를 원해.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나 일에 있어서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노예된 심정으로 쭉 오신 거네. 알겠어요.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남편하고 떨어져야지만 제가 자유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본인의 틀이 있고 진짜 남편도 하고 20년 동안 해오면서 거기서 본인이 겪을 수 있던 안정감이라는 게 뭔가. 아 근데 소기업을 되게 불안하거든요 원래 이게. 한 달 사이클에 급여 나갈 거, 공과금 낼 거, 월세 낼 거 한 달을 맨날 쪼이듯이 살 거예요. 그거는 주인으로서 네. 사는 사람이 항상 겪어야 돼요. 한 달 동안 노예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주인과 노예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먹여 살릴 사람이 많든 적든 지금 자기 혼자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나요. 다음 달에 뭘 먹고 살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노예가 되더라도 나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급여 나오는 거 받고 싶어. 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의 가치에 뭐가 있어요? 노예의 가치예요? 자유! 행복 안정도 있잖아요. 행복 안정인 주인도 가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창립 멤버로 20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어쨌든 어려운 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일들의 결과를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편 일을 도와했지만 남편이 20년 동안 끌고 온 게 남편이 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줄 수 있게 한 완벽한 내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내조를 잘한 거잖아.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내조는 내가 생각하는 내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분이 당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나 당신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스스로 못 보이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어차피 남편이 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일을 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내 일을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노예로 살면 그래도 샴숑 노예 이렇게 돼가지고 훨씬 더 번듯한 노예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집 아니었습니다. 네. 짠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